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중금수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기 이제 또좀 제법 많이 가져오셨는데 감이 좋네요. 그이 중에서 현재 다이아몬드도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제법 보이는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처음인데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좀 퀘션 마크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순수하거나 빠꿈이거나.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 알면 정보원이거나 이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둘 중에 한 분이신데, 이거 이제 일단은 둘다 생각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5대 5로 다 생각해보고 일단 먼저 사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 눈에 보여서 다이아가 몇개 보입니다. 그것도 진이 좋은 게몇개 보여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 지금 보고 웃음이 나올 거예요. 야, 찾으셨구나 하고. 자, 먼저. 자, 여기. 요거는 이제 핑크 다이아예요. 쨍쨍 해가지고 제일 좋은, 여기서 질이 좋은 거예요. 상급이고. 이 정도면 가격은 억대로 넘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질이 엄청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질이 상당히 좋은 핑크 다이아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크랙이 보시면 아예 자체도 안 갈려요. 자, 그러면 이제 캐러스를 따져보면 138캐럿이에요. 138캐럿. 그리고 네, 138캐럿인데, 네, 요렇게 해가지고, 네, 가격은 요 정도는 그래도 투명도를 한번 볼게요. 투명도를 보면은, 아, 투명도도 괜찮네요. 크랙만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크랙이 좀 갔어요. 크랙이 많이 갔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도, 한 요쪽 부분에 이 부분 요 부분하고 이런 게요 부분이 조금 한10몇 캐럿 점수 있겠네요. 크랙만 안 갔으면 완전 대박이었죠. 이런 거는 뭐 기본 10억 넘어갔을 텐데 크랙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1억 원치 이상은 이 자체는 1억 원치 이상 물건이에요. 예, 커팅을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요거는 94G 정도 되는 레벨로 따질 때, 총점을 따지면 94G 정도 되는 거예요. 투명도보다는 색깔은 100점 만점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질이 좋은, 여기 있는 요런 다이아보다도, 저 우리 핑크 다이아 아시죠? 61캐럿. 그게 요렇게 쨍할 때 하면 이뻐요. 그럼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나올 거니까 요런 식으로 이쁘게 나올 거예요. 얘가. 자, 요건 축하들 따로 하시고. 요거는 아니에요.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돌멩이고, 요것도 다이아인데, 이건 러프 다이아예요. 요거는. 자, 요건 아니니까. 자, 요거는 한쪽으로 두시고. 자, 아닌 것부터 이제 바르게 골릴게요. 요것도 아니에요. 자, 요런 거는 아닙니다. 요런 건 이제 뼈고요. 뼈가 이제 다이아로 바뀌어가는, 진행되는 과정인데, 아이고, 아쉽게 조금만 더확 쪄다가 나왔으면 완전 질이 엄청 좋은 다이아가 나올 뻔했는데 지금 다이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제 분쇄됩니다. 아쉽지만 일찍 나왔어요. 자, 요거는 러프 다이아인데 이런 거는 깨져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못 써요. 다이아는 맞지만 요거는 그게 저기 옥이에요. 옥이고 얘도 옥이에요. 이런 건 돌멩이고 얘는. 자. 자, 보면, 이제 먼저 추리고 갈게요. 이건 다 특정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요거는 옥이고, 얘는 못 써요. 이건 러프입니다. 러프고, 얘는 색깔이 조금 있고, 얘는 다이아는 맞는데, 조금 쓸수 있긴 한데, 이거는. 요것도 좀 조금 쓸수 있어요. 요거는 못 쓰고. 자, 아니에요. 자, 어휴,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거 그 자리 갖다 놓으세요. 네, 갖다 놓으셔야 축복을 받아요. 네, 아니에요. 근데 가고 치면 다른 사람이 또못 가져오게 물속에 좀 넣으세요. 또 그거 보고 또 우르르 또 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 나한테 계속 돌림놀이처럼 될 수도 있어요. 보이는 데 놔두면. 예,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옥 같은 이게 옥 같은 다이아인데. 아.
모습은 옷 같은 다야지만 옥이네요. 옥이네요. 찌다 말았습니다. 이는 옥이에요. 아닙니다. 예. 자, 색깔은 그 나름대로 톡톡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다야가 아니고, 자, 이것도 얘는 뼈예요. 요거, 자, 요거 핑크 다야인데 깨졌어요. 요 정도 쓸수 있는데 한 1캐럿 정도 쓸수 있는 그 이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맞아요. 축하드려요. 요거 제법 좋은 거예요.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요것도 맞긴 맞는데 질이 좀 떨어져요. 얘가 좀 좋아요. 오, 질이 좋은 거 하나 딱 받으셨어요. 이거, 어이구, 이거 멋진데, 멋지긴 멋진데 색깔이 너무 안 좋네. 일단 요거 지금 선별 작업하고 나서부터 하나. 일단 아닌 것부터. 와, 제법 뭐 이거 의심스러운데 초복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네, 딱이 정도 하면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초복 아니죠, 그죠? 자, 여기. 자, 영상이고, 예,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옥이에요. 이건 또 위치가 또 다른 곳에서 나온 거네. 요거는 같은 자리인데, 또 다른 곳에서. 요건 아니고, 잠깐 봅시다. 요것도 맞긴 맞는데, 조금 이따가, 뭐, 선별하고 나서, 예. 네, 이거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자, 요것도 보면, 요거 하나, 요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일단 선별 작업을 하고, 이건 아니고, 잠깐만. 이건 맞긴 맞는데, 다이아몬드 러프예요. 러프 다이아라서 못 써요. 요거는 반대색 아니고, 이건 아닌데. 예. 불빛이 너무나 밝은 거네, 이거 그러니까 불빛이. 이뻐져. 막 그래 보여. 워낙 이뻐 보이죠. 자,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어. 아니고. 요 질이 좋은 게 하나 있네. 요거 조금 투명도가 좀 높네. 요거 질이 좋네. 이것도 보자. 이거 맞긴 맞는데 이거 러프예요. 러프 다이아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돌멩이 옥이에요. 요거는 옥이고 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해당사항. 아, 요거 잠깐 시도 큰일 날 뻔했네. 아, 맞긴 맞는데 좀 쓸만한 요 부분 좀 쓸만한 것 같고 요거는 맞아요. 잠깐만. 이거는 못 써요. 이거 야 결국 돌고 돌고 이거 몇 번째 오네. 10번 넘었을 거예요. 그거 찾아오는. 예?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또 올라왔는가 봐.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다 이거 아니, 같은 거지, 이거? 예, 아니에요. 싹다 아니에요. 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 빛이. 예,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건 뼈하고 같이 있는 건데, 자, 요거는 맞긴 맞는데 다이아는 맞는데 조금 잘라서 쓸수 있어요. 요만큼 근데 색깔이 좀 파랬어요. 이거는 안 쓰는 게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뼈가 있다. 못 씁니다. 결론은 쓰지 마세요. 몸에 안 좋다. 이거 갈라내다가 호흡 기질환이 지금 손 씻어야 되거든요. 바닥에 버려야 예, 버릴 수 있어요. 호흡 기질환, 그럼 호흡 기질환이 올 거예요. 요거 딱 청결하게 다 씻으세요. 요거는 맞거든요. 요것도 지금 뼈가 좀 있어요. 근데 맞긴 맞는데 다이아는 맞는데 투명도 좀 떨어지는 다이아. 이게 이제 옷 같은 다이아인데 요거 뭐 4캐럿 좀 쓸만하네요. 옷 같은 다이아인데 투명도 떨어지는 거예요. 99캐럿짜리인데 다이아는 맞는데 투명도가 떨어진 다이아.
90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커팅을 하면 이뻐져요. 불투명 다이아로서 좀 이뻐질 거예요. 근데 얘는 좀 투명도 올라온 거예요. 얘가 색깔이 올라왔죠. 이렇게 얘는 그린과 밤색인데 이건 질이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밝았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이건 상품에 해당돼. 어이구 이거 괜찮아. 여기서 제일 좋아요. 여기서 질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다이아마제 100% 맞고 축하드립니다. 완전 쭉 올라가요. 이거 먹고 봅시다. 이건 좋은 걸 딱 하나 골랐어요. 노란색 옐로우 밤인데 237캐럿인데 이런 건 한 가격은 한 1억 정도 합니다. 뭐 이런 건 한 1억 정도 불려도 돼요. 질이 좋은 거에 잘 보관하세요.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아주 감별서가 있으면 저하고 흔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이 좋은 다이아 요건 다이아가 요건 다이아 맞고 투명도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탕 같은 다이아인데 21캐럿짜리고 요거는 한 15캐럿짜리 질이 좀 좋은 다이아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한 92G 정도 돼요. 92G 정도 되고 그다음 이것도 다이아는 맞는데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다이아 맞는데 썰만은 한데 색깔이 좀 모중간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깔이에요. 이걸 원하는 나라가 이렇게 너무 녹색도 아니고 칙칙한 녹색이야 이런 게서 좀 그렇게 선호도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건 주로 병균이 어울려졌을 때 오는 그런 종류가 요렇게 있어요. 저는 이거는 본인 선택을 하되 제가 버리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요런 종류는 질이 좀 안 좋은 균에 좀 뭐라고 암에 걸릴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색깔로 바뀌거든요. 비소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좀 편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판단은 내가 버리란 말은 못합니다. 본인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는 다이아 확실하고 요거는 93G 정도 되겠어요. 42캐럿 요거 쓸만해요. 요거는 조금 커팅해놓으면 이쁠 거예요. 요거 한 10에서 15캐럿 나오겠네요. 요거는 버리시고 얘는 버리고 요건 색깔이 조금 나름대로 요런 거는 요 부분 조금 쓸 수 있겠는데 그래도 깨질 거예요. 얘는 좀 쓸만해요. 요건 버리시고 요거는 보라색 퍼플 보라가 약간 있는데 질이 아이고 많이 깨졌다. 요거는 쓸 수 많이 깨져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한 6캐럿 정도는 쓸 수 있겠네. 요 반쪽이 반쪽 6캐럿 정도는 쓸 수 있겠는데 진짜 아쉽긴 투명도도 색깔이 이쁜데 사탕 같은데 다이아 맞아요? 그 이제 분리를 하세요. 좋은 거 그 본인이 그 요건 칙칙한 다이아예요. 이런 거는 못 써요. 이런 건 버리세요. 이런 거는 버리세요. 자,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요거 했는데 요거 이거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요런 거는 가격이 높아요. 자가도 높습니다. 자, 투명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이고야, 반이 요렇게 나갔네. 이쪽은 나갔네. 하, 진짜 아깝다. 야, 크랙만 안 갔으면 완전 대박인데. 색깔 너무 좋은 건데. 74캐럿인데 한 5캐럿짜리 한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질은 좋아요. 그래도 그거 하나 잘만 커팅하면 요거는 투자할 만합니다. 커팅에. 커팅 잘하면 요거는 수억대 받을 수 있어요. 요거랑 아까 저거랑 저 두 개 핑크는. 네. 네, 요거는 질이 안 좋아요. 러프 색깔이 아까 요거 핑크인데 약해요. 깨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런 거는 못 쓸 것 같고 얘도 너무 연해요. 색깔이 연하고 다이아는 맞지만 너무 이건 또 이 너무 좀 로즈 좀 색깔이 좀 얇아요. 요런 건 좀 또 쓸만해요. 요건 또 쓸만한데 이거는 버리시고 이거는 못 써요. 깨져가지고 못 씁니다. 고민 다 자 요 내 보시죠. 쓸만한 것 다 그래 몇 개 할까 하나 둘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를 초면에 이 정도 찾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사장님이 주변에 뭔가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국정원입니까? 아니 유튜브 보고 네. 로또 이 정도 수준 하려면 국가정보원 정도 돼야 됩니다. 아니 로또 살펴줘야 하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그냥 와 이거 한 낚시 오는 김에 한번 네. 들려봤지. 예예. 그래. 와 이건 뒤쫓아 뒤따라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 정도 못 찾는데 위치도 그렇고 아니 암만 유튜브 보고 한다도 역대급이거든. 지난번에 7개 그거는 소 뒷발 차다 했고 한 거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진짜 야 보통 사장님이 순수한 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보가 있어 정보를 알고 오신 분 같은데 아니, 그냥 유튜브 생봉 보석 보고 예. 비슷한 거를 그냥 찾은 거예요 그냥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한 야, 그럼 대단한 건데 네. 그걸 비슷한 거를 찾았다고 하면 대단한 건데. 그거 암만 비슷하다도 그 정도까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라트도 보고 TBC도 보고 예. 그 비슷한 것만 찾은 거예요. 예. 위치를 좀 잘 갔어요. 암만 비슷하다도 다른 데 가서는 못하니까. 어쨌든 사람들 앞에 좀 말을 좀 아끼시고요. 예. 예. 위치는 뭐 어차피 다 공개는 되겠지만 국민 그런데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돌 마구잡이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예. 거기서 이제 홈이나 이런 거 뭐 일체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분이 최근에 홈으로 들려가지고 뭐 판다는 말이 정보가 들려요. 예. 그랬었어요? 와 참, 예. 참 그걸 본 사람이 있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네. 모양새가 그 판다고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판다고 놓는 게 아닌데도. 또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그렇게 하면 제가 오히려 좋은 일을 해놓고 제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규율을 정합시다. 어쨌든 참 축하드리고 나중에 이제 위탁하실지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무부수석 대표 박현순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다 사전 예약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감별을 한 겁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